네, 파격스타 시즌 4 이슈 이슈다 송삼입니다. 2부도 함께 할 텐데요. 자, 함께 하는 두 분 소개합니다. 문화평론계 양심 찐 평론가 두 분이죠. 김원식 평론가님, 김상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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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저희가 1부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게 영화를 또 분석을 했는데 2부에서는 조금 부끄러운 방송가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방송사는 어떻게 정권에 충성을 하는가? 제가 좀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이전에 유퀴즈 온 더 블록 때문에 그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나 SBS가 SBS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야, 진짜 말문이 막히죠. 아니, 민간 방송사들은 진짜 역시 정권이 바뀌면 이런 식의 행보를 보여주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려가 진짜 현실이 되고 예측이 정말 맞아떨어지니 미디어 점쟁이를 김선수 평론가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아, 미디어 점쟁이 드는데. 아, 근데 다른 작품도 아니고 뭐 유퀴즈 뭐 유퀴즈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은 그렇죠. 이번에 생활의 단일이잖아요. 네. SBS. 왜 굳이 이렇게 장수 프로그램이고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저격을 할까요? 서민들이 보니까. 아, 서민. 서민들한테 이런 식의 이미지를 노출하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이 장수 프로그램인 생활의 달인의 두 번째 코너에 손바느질로 유명한 달인이 나온다. 그런데 굉장히 젊은 거예요. 대체적으로 생활의 달인 하면 최소 50, 60대 분들이 많이 나오시죠. 10년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최소한 20년 이상은 돼야 나올 수가 그쵸. 있어요. 그럼 재단사면은 33살인데 20년이면은 13살 때부터 하는 얘기인가? 바느질 신동. 아, 뭐 옛날에 뭐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그런 것도 없던데. 네.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점이 수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애초에 코너를 화제의 이색달인이라고 갑자기 갑툭튀 코너가 생겨요. 네. 그리고 거기에 세 명의 젊은 친구들을 원래 소개한... 화제의 달인 이색 없는 거죠? 네, 없어요. 근데 세 명의 젊은 친구들을 소개하는데 세 명이 다 33살이야. 그러니까 일부러 뭔가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죠? 33살의 누군가를 위해서 33살 두 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연령을 확대 땅땅게 내려놨어. 와. 처음에 소개된 분은 넷쌍둥이 육아의 달인이라고 33살의 아빠가 나와서 넷쌍둥이를 키우는 장면이 나와. 정말 아빠가? 아빠가 넷쌍둥이를 어떻게 해요? 그냥 키워요. 근데 아 참 기특하고 또 정말 그런 청년이 옆에 있으면은 뭔가 도와주고는 싶은데 달인? 생활의 달인 그러면은 그러면 뭐 애 키우는 송일국 씨 송일국 씨 생각나죠? 다 나오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분이 이제 손미연 달인이라는 사람인데 손바느질로 최고의 양복을 만드는 여성 재단사 대통령의 재단사 이러면서 나와요. 똑똑하네. 아, 양복을 손바느질로 33살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무슨 라떼아트의 달인이라고 해가지고 또 33살에 바리스타가 나와.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이전에 생활의 달인에서는 달인 축에 못 끼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안 다뤘단 말이야. 약간 끼워 맞춘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다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심을 왜 하시게. 예, 누리꾼들은 다 알아요. 왜냐면은 요 7월 25일 요 회차가 나오기 전에 어떤 걸로 이제 무리를 빚었던 사람이냐. 이분이 갑자기 인스타에 노출을 한 사진이 있었어요. 네. 그 사진이 자기가 가운데 서 있고 양쪽에 경찰이 서 있네. 음흠. 그리고 경찰 견이 있어. 거기서 막 웃으면서 사진 찍는 걸 누군가 찍어준 사진. 이 사진을 올려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래서 경찰과 경찰 견.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드네요. 아크로비스타에서 간 거예요. 거기 방문해서 가서. 김건희 여사가 또 경찰 견을 쓰다듬는 예. 사진을 본 기억이 예. 있죠.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찍었을 거라고 충분히 의심되는 그런 사진이 노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월 25일 회차니까 그 이전에서부터 이제 방송 준비를 했을 것 같다고 알고 있지만 비선 실세로 신모 씨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잖아요. 네. 그때 이 사람도 비선 실세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거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노출하는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노출해서 그런 비선이다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실제로 달인처럼 이렇게 화제가 됐던 사람이고 충분히 보도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워졌고 그러니까 그렇게 친근한 관계를 유지했던 거라고 대신해서 지금 해명을 해주는 거 아닐까 이런 의혹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아니 이분이 대통령의 재단사라고 방송에서 소개가 됐는데 그렇다면 그 화제가 됐던 그 바지
이거 앞으로 입은 거냐 뒤로 입은 거냐 그 논란이 일었던 바로 그 바지. 통바지. 네. 네. 그 바지를 만든 분인가요? 그 바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다섯 볼 정도를 이제 재단을 해줬다라는 게 이제 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검찰총장을 이제 그만두고 마치 정치에 이제 입문하려고 할 때 이 뭐 그 이런 이제 메시지가 있었다고 그래. 뚱뚱한 중년인데 중년 아저씨인데 세련되게 옷 좀 만들어줄 수 있냐라고 예 김건희 씨가 그때 이제 이 재단사한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당황을 했는데 뭐 다섯 배를 맞추면서 친해지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실제로 이 본인이 밝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생활의 달인 나온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뚱뚱한 아저씨가 그 사람이고. 다른 언론에 의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다. 뭐죠? 바지의 통이다. 아. 이거는 좀 세련되게 맞기 위해서 핏을 좀 살리려고 하면 불편해서 못 입는다고 그걸 넓혀달라고 주장해서 그렇게 통바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아, 그래서 탄생한 바지가 바로 그 바지군요. 못산 바지. 아. 예. 너무 마음이 아프네. 사실 이분이 근데 또 김건희의 재단사다. 이런 얘기가 또 흘러나왔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얘기 우리 김원식 평론가가 소개해 준 얘기도 보면 맨 처음에 주문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건희가 먼저 주문했던 네. 거잖아요. 그러면 김건희는 그전에 최소한 이 재단사를 알았거나 이 재단사에게 그런 어떤 부탁을 할 만큼 뭔가 친분관계를 좀 쌓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물증도 나왔어요. 본인이 인스타에 다 올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인스타에 어떤 걸 올렸냐면 아 이번에 나토 순방 때 우리 여섯 개에서 입고 간 그 옷이에요. 그러면서 이 옷은요 우리 여섯 개에서 직접 디자인을 갖다가 막 이렇게 저한테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신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보내드렸답니다. 이렇게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입이 막 근질근질 하셨나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김건희의 옷을 만든다라는 것을 자랑질을 한 거고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먼저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계속 이 재단사를 통해서 옷을 만들어 왔고 그러다가 중년 남성은 이 다섯 벌이 다인 건 아닐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단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여사의 재단사였는데 여사의 재단사라고 하면 또 나댄다고 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에서도 다 마사지를 해준 거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혹을 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경찰관 사진이 나오면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지. 그러네요. 저는 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특정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 쪽으로 이제 많은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 자체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이든 당사자가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좀 큰 문제라고 네. 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뭐 전혀 동감할 수 없는 기획 컨셉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까지 제작을 해서 평소에 생활의 달인을 정말 즐겨보는 애청자들의 방송 시청권을 저는 박탈한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죠. 그걸 또 사실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선의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한 거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여러 사람을 또 묶어가지고 네. 육아의 달인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컨셉으로 삼는 거는 결국 애청자들을 배반하는 거다. 왜 이리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지 그건 결국에는 국정 운영 방식이라든지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거죠. 거기다가 일부 누리꾼들은 어떤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냐면 그러면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총애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방송사가 눈치를 깔 정도면 엄청 총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누리꾼이 이 그 나토에서 입었던 이 옷의 디자인 네. 이게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 카피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파란 색깔 핑크무늬 셔츠 예. 그 자켓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있잖아요. 실제로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랑 친한 재단사에게 특정 회사의 제품을 카피해달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특정 회사 브랜드 옷을 본인이 자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똑같이 카피하지? 그러면 그 카피를 도와주고 카피를 해주고 야 뭐 불법의 천국이야. 이건 의혹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카피를 해달라고 그랬을 때 카피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윤리적인 그런
부담이 없이 만들어줬다면 그래서 사랑받았다면 이건 더 문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좀 누군가가 좀 정리를 해줘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사람이 무슨 달인이라고 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의혹들은 그냥 그 방송국의 권위에 의해서 덮여져 버리고 만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는 것이 생활의 단일이라는 거는 결국 그 전문가적인 어떤 능력 뭐 이전에 생활 속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 있는 진정한 장인이다. 네. 이런 일종의 왕관까지 주는 건데 전혀 검증이 안 되는 사람을 단지 그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왕관을 주면은 왕관을 완전 우롱하는 거죠. 그렇죠. 완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회차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853회죠. 이거는 의혹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냥 팩트로 봐도 무방한 부분 아닐까요? 실제로 생활의 달인이라는 현판을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판을 주는 분들은 뭐 이전에 재단사도 그런 현판을 받은 분이 있는데 뭐 40년 뭐 이렇게 하고 아들한테 그 기술을 가르쳐서 물려주는 그런 사람들 정도나 그런 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난데없이 이렇게 끼워놓는 거예요. 이 달인이다. 이러면서 달인이나 이름을 그대로 쓰면 이 사람은 이 방송에 나온 거 자료 갖고 자기 업소에다 붙여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밀어주고 대놓고 로비하고 대놓고 상납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는 그런 사례죠. 무엇보다도 생활의 달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생활의 달인이라고 이제 이 방송국에서 이제 주장을 하면 이제 시청자들이 아니 생활의 달인? 의심스러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대부분 미션을 주거든요. 실제로 인지 아닌지. 근데 이분은 무슨 미션을 받았나요? 미션도 안 했어요. 아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겠지. 달인 현판 이런 거 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급조한 코너니까 안 한 거예요. 특정 코너니 그렇게 갑툭튀 코너니까 네, 네. 갑자기 만들어낸 코너니까 현판이 있을 리도 없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코너까지 만들어가면서 꼼꼼하고 치밀하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이걸 과연 공정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공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은 이제 이렇게 특정한 그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에게 누군가 가서 로비를 한다거나 줄을 댄다거나 이럴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냥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인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지상파 방송이라고 하면 자신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 방송에 출연하게 되는 사람들을 누구든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선정된 사람일 거라는 신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 그 뭐 음식점 소개하고 이런 그 방송에서 돈 받고 출연시켜준다는 얘기를 했을 때 엄청나게 파문이 일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뭐 착한 가게 이런 거 뭐 이렇게 지정하고 다닐 때 그 착한 가게라고 하는 데가 그 제작한 분과 무슨 모종의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뭐 알려지거나 이랬을 때 엄청나게 충격들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방송에 갖고 있는 공적 기능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약속하고 있는 거.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방송의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리고 이제 그 공적 공간에서의 그 기본적인 어떤 매체들의 신뢰도를 다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정이 해쳐지는 겁니다. 아, 저는 이제 제작진들한테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러니까 생활의 달인을 만든 제작진들은 그동안 엄청나게 공든탑을 쌓아 올린 거거든요. 저는 이번 행태가 공든탑을 다 무너뜨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작진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대한 뭐 지적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방송 제작할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이제 미션 말씀도 드렸지만 주변 평판을 많이 취재를 해요. 네네. 주변에 이웃이라든지 그걸 실제로 써보신 분들이라든지 단골 손님들한테 직접 인터뷰를 해가지고 왜 이 사람이 달인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거꾸로 증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공정하지 않고 그동안 생활의 달인 제작진들이 쌓아올렸던 공든탑을 다 무너뜨린 거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실 방송국의 어떤 의사결정자들이 문제가 많지만 그 안에서 제작진들은 나름대로 소신 있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장수 프로그램이 탄생을 하는 건데 그렇죠. 거기다 똥칠을 한 거죠. 853회입니다.
이거는 사실 잘한.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 네, 프로그램이에요. 그 정도죠. 실제로 유키즈 언더블록도 결국에는 휴지기를 갖게 됐잖아요. 그렇죠. 아, 생활의 달인도 정말 전형적인 서민 프로그램이었는데 타격이 아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런 이제 사례자가 우연히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공정하지 않게 비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알아서 이거는 제외를 시켜야 될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전혀 필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뭔가 의도가 있었다라고 네.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다른 방송사였으면 이걸 제작을 했을까요? 만약에 자기들이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자기네들은 변명을 하겠죠. 우리 공영방송 아니에요. 우리 민영방송인데요. 공영방송이어도 방송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방송에 사유하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또 입을 수 있는 시청자들의 상처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청자들은요, 장수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면 그 프로그램의 실제 자기 스스로가 프로듀서라고도 생각하고 또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친구처럼 그 프로그램을 즐기거든요. 그래서 딩동댕동 소리가 나면 다 같이 빠빠빠 이러면서 흥겨워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의 잔치가 아닌데 우리 마을의 잔치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치유도 받고 위로도 받는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이게 사유화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거를 뺏기는 것 같은 우리 모두의 것을 막 훼손당한 것 같은 그런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저는 실제로 이 프로그램 보다가 경악을 해가지고 본방을 봤거든요. 월요일 날 저 8시 55분서부터 볼 게 별로 없어요. 뉴스 볼 거 아니면은 이제 생활의 단위를 많이 본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 야, 나는 저분들을 보면서 좀 더 열심히 일해야지. 저렇게 열심히 자기의 이 일상 속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보거든요. 늘 우리 서민들에게 감탄하면서 그 든든한 생활력이 결국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고 생각하면서 봅니다. 근데 대통령의 비선이 이렇게 나오다니 굉장히 상처를 받게 돼서 그 상처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생활에 대한 이 방송적인 측면의 역할은 뭐냐면 기존에 잘 두각되지 않은 분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네. 세상에 그분들의 진가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권력의 어떤 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섭외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본질적인 기능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분노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제외를 시켰어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더 분노가 차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대표적인 서민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까지 장악당한 현실 짧게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아, 이 방송 장악을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당하고 있는 이 재난 상황 저희가 이겨내려면 이분들밖에 없죠? 그렇죠. 착한 보험 클리닉 잠시 만나보고 있습니다. 생활의 달인도 좀 보험 클리닉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전화 좀 주세요. 예. 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들도 드물 텐데요. 친구나 친척 혹은 생활의 달인을 통해서 이런저런 마케팅을 당해서 보험 들어놓은 분들 나중에 막상 재난당해서 좀 보상받으려고 하면 받지 못해서 화나는 경우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또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할 보장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언제부터 보험 혜택이 바뀌게 되는지 전부 착한 보험 클리닉이 알려드립니다. 통장에서 돈은 빠져나가는데 혜택은 보지 못한 분들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생각보다 쓸모 있다는 것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든든한 보험이 되어준 착한 보험 클리닉 이제는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전화 한 통하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까지 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전화 010-7612-3303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착한 보험 클리닉까지 만나봤고요. 생활의 달인이 빨리 제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예. 2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봬요.